사실 여기 나오는 보세요. 나올 때마다 AI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야? 땡큐. 오늘은 6월 3일 아침입니다. 내일 이제 예전에 봤던 그 전시장은 준비가 되는 것 같고, 오늘은 AMD 기조연설이랑 ARN 그리고 인텔 총 3개 회사의 알지? 미디어텍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지금 먼저 갈 거는 일단은 AMD 라이젠 9000번 때 루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출시 확정이라고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기조연설입니다. 사실 이번 연도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초대해주신 분. 초대해주신 분. 저희 불러주신 분입니다. 다 대줬어요. 즐겁게 관람 잘하고 가라고. 재미사항은 없으신가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근데 컴퓨텍스 대빵분한테 제가 질문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약간 저는 뉴스 같은 질문 저는 못하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은 AI다를 아주 강조를 하네요. 근데 사실 맞거든요. 이게 개인 소비자의 기준에서는 AI가 당장은 크게 체감이 안 올 수 있는데, 기업적인 관점에서는 이미 AI 적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여기 나오는 보세요. 나올 때마다 AI 얘기 다 하거든요. 아무튼 뭐야? 땡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4년도도 왔습니다. 기조연설이나 이런 거 먼저 보고, 젠슨왕 보고, 리서스 보고 등등 여러 CEO분들 전부 다 봤었죠. 말고 이제 실제 행사 하는 거는 이제 타인엑스라고 해가지고 4일부터 해가지고 7일까지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가 이제 타인엑스 1 그리고 타인엑스 2가 저쪽인데, 1이 조금 큰 규모의 기업들이 있고 2 쪽이 이제 좀 약간 소규모의 기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여기 들어가서 신제품 뭐가 나와 있는지, 주로 B2B 위주의 제품들이 많고 제가 볼만한 제품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긴 한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가볼까요? 저번에랑 부스 배치가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봐도 보이죠? 디스킬. 저번에도 오버클럭킹 대회 같은 거 진행을 했었었는데, 디스킬이 이번에도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있네요. 그럼 디스킬이고, 그때는 저기 에버미디어를 저 안쪽에 뭐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대회 준비하고 있네요. 그때 저희가 왔을 때는 대회를 이미 하고 있었죠. 거의 지금 오픈하자마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준비가 다 안 돼 있어요. 저번에도 이제 PG월드라고, 여기가 이제 게이밍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엔드게임 기어랑 여기 뭐 더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여기서 아예 같이 오더라고요. 근데 엔드게임 기어에서 이번에 마우스 뭐 발표를 오늘인가? 아 어제 새벽쯤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러 가죠. 제가 이제 추천하는 OP1 8K 버니님한테도 추천을 해줬었던 그 모델인데, 이런 색깔 없었거든요? 퍼플 프로스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OP1 무사원 버전 같은 경우도 원래는 4K가 안 됐었는데 4K 되는 버전이 이번에 나올 건가 보네요. 그리고 사실 제일 기다리던 게 이겁니다. XM2W가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게 2년? 3년 전쯤? 뭐 아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XM2WE로 나와가지고 사실 실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OP1WE, XM2WE가 노르딕이 안 들어가고 MCU가 좀 안 좋은 게 들어가가지고 사실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XM2W가 XM2W 4K 모델로 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있네요. 지금 OP1 8K에 들어가는 그거에 그냥 무선 4K 해서 사실상 OP1W 4K랑 XM2W 4K가 같은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 거겠죠. 쉘만 다른 거고. 그리고 XM2W도 8K 모델 유선으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전부 다 신제품만 이렇게 내놨네.
딥쿨. 아, 나 이거 실물 보는 거 처음이에요, 딥쿨. 이거 가격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AK400이랑 620이랑 미니 PC 쪽에서는 그래도 영가형인데 가성비 괜찮은 모델이, 딥쿨에서 나오는 모델이 꽤 있긴 하거든요. 좀 가격대가 올라가면 녹토아커 쓰긴 하는데, 어쌔신 이거 새로운 버전인가? 나 이런 디자인은 못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디지털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수냉쿨러 같은 경우는 펌프에 달아놨잖아요. 근데 냉쿨러는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냐 해서 이제 나온 제품들이 이런 제품인 거죠. 여기는 이제 다크플래쉬. 다크플래쉬는 이제 제가 얘기 많이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옛날 몇 년 전부터. 근데 지금은 사실 다크플래쉬 케이스가 거의 베이직이 된 수준이긴 하죠. 케이스 뭐 다크플래쉬 거 써요? 약간 요 정도 느낌. 아니 이런 어항 케이스 사실 원래 이제 근본이 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 근본 제품 말고도 정말 잘 나온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염가형으로 이제 나오는 게 다 어항이에요. 그냥 다 어항 요즘. 어? 어디서 많이 본 제품? 이거는 약간 NGXT 케이스. NGXT H 시리즈 같이 생긴, 거기에 플러스 어항을 얹어준 약간 그런 디자인 느낌이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조립할 때 많이 보여줬던 DF5000입니다. DF5000 좋아요. 잘 쓰고 있고.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최근에 케이스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요즘에 그 핫한 그 브랜드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하이트라고 해야 되나? Y 시리즈 70이네요 이게. 어 근데 색깔이 굉장히 잘 뽑혔네요. 아니 색깔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건 잘 없는데, 핑크 있고 저기 좀 화이트가 약간 근본.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하이닉스 부러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P51 P31이 있고요, P41이 있고요, P51이, 이름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제 P31, P41은 다들 아실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P51이 여기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P51.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P51이고. 판매는 언제쯤이죠? 판매는 저희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지금. 연말. 네. 아, P51은 4테라는 네. 아직 없네요? 네, 아직은 계획 중에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지금 2테라바이트까지만. 아. 소비자용 메모리 DDR5는 어디 있죠? 저희는 이제 소비자용은 안 하고. 이거는 이제 뭐 SN 코어나 클레브 쪽으로 가시면 이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여기 클레브가 따로 있나요? 클레브가 저쪽 중간, 저기 SN 코어라고 저기로 가시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DDR5 랩이 또 이제 기가 막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클레브 라인업으로 해서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매하는 거는 하이닉스로 된 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긴 한데, 클레브로도 아예 따로 팔죠? 여기는 따로 그렇게는 전시를 안 하나 봐요. 저희가 보러 온 거는 사실 이거죠. 사실상 이제 하이닉스죠. 클레브 메모리입니다. XMP 메모리들 8400에 CL40. 이야. 아, SSD도 있네. 6400이 있네요. 6400. 6400은 기본 램 타이밍이 좀 다르네요. 40, 46, 52. 똑같이 1.1V고 캐패시티는 16기가 라인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6400. 사실 곧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겠죠. 이번에는 에이수스입니다. 에이수스 로그알리. 이번에 X, 그러니까 로그알리 사실상 2죠? 제가 로그알리 첫 번째 버전을 제가 딱히 사서 안 써봐서 그래가지고 잘 나왔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또 항상 스팀덱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요? 이 모바일 기기에서 나올 만한 프레임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이번에 하프에이스의 카본이랑 피트 자체도 유리피트로 달아가지고, 센서도 이제 캐리스2에 들어간 센서랑 이제 똑같을 겁니다. 아니 이게 에이조스가 이제 무선 키보드 중에서 가장 레이턴시가 안정적으로 잘 나왔어요. 제가 이제까지 테스트했던 것 중에. 그거의 이제 후속 버전이죠? 에이조스 익스트림. 근데 아니 진짜 특이하네? 이게 여기 아래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움직이면이 아까가 이제 부드러운 버전이고 이게 하드, 딱딱한. 아니 와, 여기 나와 있네. 이제 가스켓 마운트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여기 이제 스톡 피트고, 이제 스톡 유리 피트. 글라이딩이 달라요. 근데 이게 유리 피트인데, 글라이딩이 있는데, 제동력이 있어요.
오 뭐야? 아니 상당히 괜찮은데? 아, 이게 훨씬 나은데요? 유리피트인데 얘가 좀 더 훨씬 브레이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느낌이 굉장히 독특해요. 글라이딩 느낌이 이게 일반적인 그 피트의 딱 느낌인데 정점 마찰에 동점 마찰이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뭔가 정점 마찰은 거의 없고 동점 마찰이 엄청 강한 느낌? 클릭감도 굉장히 좋고 제가 이제 카본 마우스를 써본 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그 마우스 그 친구 써본 적이 있었잖아요. 웨렉스도 카본인데 걔는 카본 느낌이 좀 아니에요. 그런 카본 느낌이 아닌데 얘는 진짜 완전 그 카본 텍스처에 무광 매트한 느낌. 뭔가 근데 땀이 났을 때 어떻게 잡아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써봐야 할 것 같은데 약간 사이드 플렉스가 조금 있네요. 살짝 있어요 사이드 플렉스가. 상당히 괜찮은데?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많이 썼던 쿨러인 이제 녹투어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잘 안 썼어요. 왜냐면 이놈의 신제품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나온다 얘기만 하고 그리고 쿨링에 관해서 이제 특히 공랭 쿨링이 최상급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뭐 준수한 요 정도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굳이 녹투어를 제가 막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녹투어만의 이 그게 있다. 나온다고 했던 NH-D15 Gen2 전시가 돼 있긴 하고 그리고 140mm A14 곱하기 25 저거 G2도에서 저것도 이제 공개를 해놨습니다. 저게 120mm만 출시하고 140mm를 출시를 안 해가지고 항상 아틱을 사용을 했었다. 아틱 같은 경우는 개선도 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괜찮아졌는데 저놈의 공개만 하고 언제 출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쓰던 NH-U12A를 두 개를 묻혀가지고 만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용 솔루션인가 보네요. 이번에 발표한 솔루션 CPU랑 그래픽카드 붙어있는 거 그 두 개에다가 이렇게 막아서 하는 1000W까지 되는 솔루션이네요. 이것도 이제 버전 1이 있고 지금 이번에 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120mm 모델도 아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보시면은 달라요.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바뀐 것 같지만 성능이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저기다가 이제 그걸 해둔 거죠. 여기도 더키가 있네요. 어? 그거 그거 아니에요? ATK V75X 뭐야 이게 왜 여기 스위치 때문에 있는 거 같은데. 아 카일 스위치. 어 마그네틱 카일 자석축이 사실 실제로 지금 나온 제품이 거의 못 보셨을 텐데 스위치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석인데 택타일도 있고 클리키 그러니까 이제 적축, 갈축, 정축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온답니다. 생각보다 TTC다 TTC다. 와 스위치 종류별로 다 꽂아놨네. TTC 스위치 하면은 저는 이제 스피드 실버 많이 썼었고 거인의 심장이 요즘 그나마 이제 핫한 스위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타이거 스위치도 있고 이게 레빗인가 그럴 텐데 뭐 종류별로 다 꽂아놨습니다. TTC 쪽에서는 마그네틱 스위치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스위치가 그때 제네시스 조립할 때 쓰던 거죠? 그쵸 제네시스 조립할 때 여기 스피드 실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월백 가장 처음에 TTC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때 소개해드렸던 스위치가 이거 저송 월백추 스피드 실버 여기 있네요. 스피드 실버. 아니 짐승이 있는데요? 아 스위치가 들어갔다고. 의외의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의외 뭔가 맞네요. 지금 굉장히 행복사죠. 생각보다 여기가 뭐가 볼 게 많았네. 네, 여러분 외부의 전시장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사실상 아까 보셨듯이 서버 메인에 컴퓨터 저희가 원하는 거네. 약간. 미니미하게 있어서 여기 아예 별도로 이제 구성이 다 돼 있다고 해서 왔어요. 여기도 가까워가지고. 아. 원래 여기 AI 그래픽 카드도 있어야 되는데 사이버처럼 난간으로 가가지고 아직 돌아오질 못했어. 여기 다 만져보셔도 돼요 편하게. 이게 사실 그래픽 카드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해체하실 때 제일 불편한 게 이거거든요. 그 항상 하면은 드라이버 이렇게 넣어가 아 왜 안 빠지냐 이거 탁 하다가 패턴 뜨거워가지고 아 메인보드 AS 약간 이런 경우가 이 버튼이 있는 것들을 누르면은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장착이 돼 있다가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누르고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살짝할 수 있는 오 이렇게 이 커버도 빠집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드라이버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 밖에 히트싱크 이런 애들이 이제 드라이버 써야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얘는 이제 둘 다 이렇게 돼 있네. 오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빠지고 이것도 오 매우 좋네요. 그래서 지금 라인업들이 다 어로스 마스터
어로스 엘리트, 아이스, 에어로지 라인업 위에부터 낮은 것까지 보통 이제 차별 둔다고 약간 중간 위에부터만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 친구는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사실 저는 ITX보드 차별이 정말 심하거든요. ITX에 막 기능을 안 넣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매우 좋네요. 라인업이 많네요. 사인 누구 사인을 받길래? 제가 알기로 AMD 사장님? 리스터 받을만 하면 저 받을만 하네요. 받을 저희 저거 한정판으로 나온 순금이에요. 아 그래요? 3개, 300개 한정판 그래서 번호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건 진짜 티타늄인가요? 네 티타늄이요. 이게 1000도에서 18시간 굽는 걸로 알고 야, 기가 막히네요. 잭슨 사인 갖다 오신 분. 그러게요. 이건 뭐죠? 선정미 편안하고. 아, 이거 BTF. 편안하고. 저도 이제 새로운 규격이라서 많이 보고 있는데 국내 출시한 게 이거 회사 이름 말해도 상관없죠? 이제 타 회사. 그렇죠. 다른 회사 제품밖에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출시를 지금 해 있는 게. 없어요. 기가바이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회사들을 쓰고 싶어도 이게 보드가 굉장히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걸 지원하는 케이스도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아 이거 써보고는 싶은데 없어. 근데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이스 선정리할 때 항상 거슬리는 거 CPU랑 그래픽카드 뭐 손꼽고 하는 것들이 다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구성을 해도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슬리빙 케이블도 뭐 커스텀에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규격이 공통 규격을 해가지고 선을 뒤에 꽂아가지고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이제 저 규격 자체가 새로 나온 규격이다 보니까 케이스도 저거에 맞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메인보드도 이렇게 뒤에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팬 꽂는 거또 있고 메인보드 꽂는 거 그리고 뭐 사타부터 시작해서 USB 꽂는 거 CPU 꽂는 거 이렇게 다 백에 있는 거죠. 저도 저거 써보고 싶긴 해요. 네 여러분 커세어도 왔습니다. 이번이 또 커세어 30주년 여러분 제품 출시도 몇개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가서 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림 덱 그리고 웨이브 SLR 뭐 이거는 DX 다이나믹 마이크고 여기 웨이브 시리즈 전부 있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네오 시리즈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때 못 봤던 거 아 그래 이거 그때 이렇게 못 봤던 거 오 괜찮게 잘 나오네요. 여기는 네오고 여기는 이제 좀 비싼 여기는 조금 비기너 비기너? 약간 전문 프로페셔널 AI 오퍼레이터라는 기능 AI 오퍼레이터요? 어떤 AI 오퍼레이터가 저희 프롬프터 아시지 않습니까? 아 예 여기에서 저희 스크래치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목소리의 속도에 따라서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아 그럼 제가 저 지금 대사를 영어로 읽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다. 읽어주시면 아 In this episode we'll cover exciting initiatives to waving our first asymmetric coil pattern. 오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다 되네요. 어? 뭐야? 어? 어? 포트가 이게 일반 포트도 있고 이렇게 USB-C 타입 어? 잠깐만요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웨이브 XLR 엿다가 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네 아 얘는 그냥 USB 허브 플러스 네, 기능이고 얘가 이제 웨이브 XLR을 붙이는 뒤에 이제 XLR이랑 키트가 붙어있네. 이게 웨이브 XLR 항상 따로 구매하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이런 걸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다. 공간 전략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와, USB 3.0 와, 여기 포트가 허브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거는 매우 좋은데요. 근데 이거 가격은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로 모듈이 나오는 건가요? 가격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실제 여기 옆에 보면 SD카드랑 마이크로 SD를 두 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슬롯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은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촬영을 하게 되면 SD카드 꽂아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사실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작년에 얘기 드렸던 거 IQ 링크에 물릴 수 있는 RX 맥스 모델 근데 신기하네요. 보세요 논 LED를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경우도 LED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LED 들어간 모델을 안 좋아했던 이유는 LED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LED 케이블을 별도로 달아줘야 됐어가지고 싫어했는데 IQ 링크는 애초에 케이블이 단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뭐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LED 있는 게 저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옛날 구형인 거죠. 옛날 구형은 펜 케이블 따로 RGB 케이블 따로 꽂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허브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PC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전력 공급이랑 이런 걸 얘가 하나를 통합해서 여기 케이블이 하나 나와서 펜 쪽으로 전부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를 할 부분이 사실 일체형 수냉 라인업이겠죠. 기존의 IQ링크가 작년에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라인업 이제 IQ링크 라인업이 이렇게 추가가 됐고 이제 LCD 없는 모델, 그리고 LCD가 워터블럭에 달린 모델,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딱 봐도 뭔가 다르죠? 이거에 타이탄이라고 이렇게 달려서 나왔고 워터블럭 쪽에 뭐가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특이한 거 이게 있어요. 모듈이 이렇게 추가로 달려 있어가지고 펜이 달린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워터블럭에 펜이 달리면 이제 어디 쓴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사방으로 다 바람이 빠져나가게 돼 있죠? 그러면 전원부랑 아하. 이제 메모리 그래서 이렇게 모듈을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죠. LCD 모듈 이거는 이제 그냥 LED가 달려있는 거에서 좀 약간 디퓨징 해주는 그런 모듈이겠죠. 근데 애초에 이것만 해도 이쁘긴 한데 이게 지금 펜 달린 모델인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그 LED는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쁘게 잘 나오네요. 똑딱 걸리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자석도 있어서 약간 이렇게 똑 걸리는 앞에 소개를 했던 BTF 그러니까 IQ 링크랑 좀 하니까 엄청 깨끗하네요. 이거 뒤를 봐야 됩니다.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와,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아 PC를 맞추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엔드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선 정리 아주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쉽게 숨길 수 있는 이건 내가 나 찍어가야겠다. 이거 보니까 저도 IQ 링크 한번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쓰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커세어가 진짜 정말 많은 회사를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드랍입니다. 드랍하면 옛날 컨트롤도 있었고 알트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도 직구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었었는데 65% 모델이랑 땡키리스 모델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이한 거는 상판하수 알루네요. 플라인 줄 알았는데 알루네요. 아 요건 또 플라도 있네요. 이렇게 너가 사용할 수 있고 하판 플라스틱 여기다가 무게추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무게추도 여기 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땡키리스 모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이렇게 커스터도 할 수 있네. 상당히 독특한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키캡은 커스텀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나머지 하우징 같은 경우는 커스텀을 사실상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핫섭으로 상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무게축까지 원하는 색상으로 맞춰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커스텀 입문하실 때 이런 걸로 입문해가지고 조금 바꿔보면 쓰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싶을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컴퓨텍스 일정을 마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볼 거고요. 아 근데 게이밍 기어 쪽은 사실 작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텍스 자체가 완전 이런 뭐 게이밍이나 이런 거 메인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IT 기기 관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B2B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AI 위주 이렇게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번에 좀 특이했던 거는 우팅이 이번에 처음으로 컴퓨텍스에 또 와가지고 신작 제품까지 본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을 또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그 잠깐 그 찻집 같은데 그냥 어 뭐야 그냥 밥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선물을 줘요. 유튜브냐고 물어보더니 나한테 막 선물을 좀 그거 받았어요.